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차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차트편을 시청해주세요. 이번 주 블록체인 업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공공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소식이 연달아 있었는데요. 먼저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업무 계획에 따르면요, 공공기관 전자도달 플랫폼인 나라장터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조달청은 올해 나라장터 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초기 분석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구축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조달청이 구성할 차세대 나라장터에는 현재 중구난방으로 퍼져있는 전자도달 시스템들이 대부분 통합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블록체인 기술업체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서비스 마이아이디가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마이아이디를 통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 확인을 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등례를 추가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2030년까지 전세계 수출입 물류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물류를 스마트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같은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무산항에 터미널 간 환적 화물과 빈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순환 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모두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처음으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한 투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통해 실명 인증을 통한 1인 1표제를 실현해 중복 투표를 원천 방지하기에 나섰습니다. 또 블록체인의 투표를 적용해 리서치형과 문답형 방식을 시민 참여 방법에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이 우리 실생활에 널리 쓰인 날이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소식은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는 유독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와 영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렸습니다. 먼저 한비코에서 H-DAG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말이 있었죠. 한비코는 이를 양사가 사업적으로 논의한 결과라며 3월 31일부터 모든 노드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중단 이전까지 출금하지 않으면 서비스 재개 전까지 출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출금 기간 내 출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코인원이 2년 만에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종료한다는 소식입니다. 코인원은 인도네시아에서 라이센스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 종료를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모든 예금이나 자산은 19일 오후 12시 이후로 종료됐고 신규 주문은 오는 26일 오후 12시부터 차단됩니다. 이후 기존에 주문된 건수는 모두 자동 취소된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라이선스 정책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조건이 까다롭고 국내에서는 특근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코인원 측은 국내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래소 사업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 플랫폼 왓챠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였죠. 콘텐츠 프로토콜이 규제 불확실성과 사업상 리스크 때문에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비트에서 같은 날 상장 폐지한 등의 공지를 올렸는데요. 그 뒤로 여러 거래소에서 콘텐츠 프로토콜의 상장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또 국내 블록체인 기술업체 코인플러그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CP닥스가 19일 이더리움과 퓨즈엑스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CP닥스는 이 두 코인의 유동성과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CP닥스는 지난해 12월 19일 영업 중단한다는 오보가 날 정도로 현재 사정이 어렵고 그 때문에 코인의 수익성에 대해 더 예민하게 파악해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하루라도 빨리 좋아져서 업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요즘 업계가 좋지 않은데요. 그 와중에 여러 기업들이 블록체인 업계에
강만다의 신상품 출시를 발표하며 출사표를 받았습니다. 먼저 하카오는 기술계약서인 그라운드X를 통해 올해 클립, 카이카스,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클립은 카카오톡과 연결되는 암호화폐 지갑이고요. 카이카스는 클레이튼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쉽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는 하반기에 클립을 통해 해외 진출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체인 파트너스는 18일 크라우디에서 가진 투자 설명회에서 올 3월 암호화폐 OTC 플랫폼 체인저 IO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인저 IO는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추후 외환시장에까지 진출해 은행 역할을 할 예정인데요. 출시 이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17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배포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월렛에서 스텔라 메인넷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월렛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5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주인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트론, 스텔라입니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Z 클립과 갤럭시 S20에도 블록체인 기능이 탑재되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종류와 서비스 국가도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위클리 블록체인 뉴스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모두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